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이사를 왔습니다. 얘는 윌슨이에요. 윌슨도 당연히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다들 크리스마스 준비는 하고 있나?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새로 이사 온 김에 이 자취방을 뭐 크리스마스로 막 꾸민 건 아니고 다이소나 이런 데에서 소품들을 몇 개 샀어요. 그래서 뭐 다들 뭐 집에서 보낼 거잖아? 크리스마스는 어디 나가지 않을 거 아니야. 나갈 데도 없는 거 다 알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번 연도는 집에서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트리도 있어요. 제 트리도 있고 보시면 저 문고리에도 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전구들이 달려있는데 이 전구는 한번 보여줄게. 일단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더 내고 싶다? 약간 자취방의 분위기를 살리고 싶다? 불을 꺼야 돼요. 이런 불로는 난 도저히 못 살아. 오우 쉣. 약간 요런 분위기? 유튜브 닫고 이런 느낌의 조명이 있어야 돼. 이 조명은 이제 사실 자취방 말고 여러분들 각자 방에 각방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추천을 해요. 이게 만 원도 안 하는 조명이거든요. T5 조명이라고 만 원도 안 하는 조명인데 보시다시피 이거 조명 하나로 지금 방이 다 이렇게 물들여집니다. 너무 이런 색깔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있어요. 기다려봐. 아, 이렇게 마음이 급해 다들. 아, 좀 기다려! 죄송합니다. 너무 화냈네. 이렇게 또 짧은 게 있는데 이거를 끼면 아, 너무 어두워.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주황빛으로 또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황빛인데 밝죠? 이건 꽤 밝아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집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쁘지 않아? 그래서 저는 미리 다이소 가서 이 상자들과 트리를 작은 트리를 하나 산 거예요. 보면 트리가 엄청 조그매. 근데 사실 내 자취방이 이거보다 크게 있으면 진짜 트리지 그거는. 진짜 나무가 돼버리는 거지. 사이즈가 딱 제 얼굴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산타 할아버지도 계시... 응? 너 왜 엎어져 있냐? 미안해. 이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원래 있던 귀여운 친구예요. 뭐 요런 정도만 돼도 내 방은 벌써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아 맞다, 전구 보여주기로 했지? 죄송합니다. 이 전구는 뭐냐? 이거 너무 못생긴 거 아닌가요?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전구는 전구를 켜주면 이 전구는 또 배터리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싹 켜주면 잘 봐. 씽. 와우, 이게 지금 방이 좀 밝거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훨씬 돋보이겠죠? 와, 반짝반짝 해놓고. 야, 너무 반짝거려. 야, 무서워. 거치 반짝이. 이게 또 스피드 조절이 돼. 요런 느낌이나 요런 느낌. 저는 근데 좀 천천히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요런 느낌? 천천히 눈에 안 거슬리게 딱 침대 누워가지고 이렇게 또 좀 핸드폰 어디 갔냐? 아, 핸드폰 없어졌을 때는 애플워치가 있죠. 핸드폰 찾는 기능이 있잖아. 그래, 내 아이폰. 아 뭐야, 내 엉덩이에 있었잖아. 아이씨. 아무튼 이렇게 또 뭐 이런 데서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또 저기가 또 멋있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시선의 백그라운드가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갑자기 경기도 안성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휴학해요. 이게 좀 아쉽기는 한데 학교도 재밌지. 근데 이제 학교가 좀 바빠가지고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음악도 취미로 하고 있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많이 못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학교를 다니면 학교 걸 너무 열심히 했어. 뭐 하고 나면 당연히 배운 게 많죠. 근데 그 시간에 내 할 거에 시간을 좀 더 투자했으면 바로 갑자기 안 돼!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서울로 도망왔습니다. 진짜 바로 군대도 미뤘어요. 군대를 갔다 오는 것보다 저의 청춘을 좀 더 즐기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서울 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제가 취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항상
고등학생 때부터 챙겨보던 유튜버 에드먼님이라고 있어요.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에드먼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좀 스타일이 비슷해요. 제가 또 조리를 직접 해가지고 아 뜨거 아닌데 안 뜨거운데? 안 켰는데?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에드먼님이 PD를 구하시더라고요. PD라 함은 사실상 편집하면서 뭐 같이 기획하고 이런 건데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고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좋을지 솔직히 관심도 많았고 해서 한번 지원해볼까? 하고 지원을 했는데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 내가 요즘 자주 느끼는 감정인데 안 믿기는 거 알아요? 이게 그냥 안 믿겨. 이게 뭐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 연예인이 만약에 뭐 진짜 좋아하던 연예인이 있어. 그 연예인이 매니저를 구한대. 괜찮겠다 하고 지원했는데 갑자기 돼버린 거야. 약간 그런 분위기? 안 믿겨요? 거짓말일걸? 거짓말이야. 내가 볼 땐 거짓말이야. 그냥 거짓말이야. 난 지금 거짓말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제일 제가 지금 이사 온 것 중에 만족 중인 점. 하하하. 이 행거를 샀는데 여러분. 아니 행거를 하나를 샀는데 행거가 개 큰 거야. 제가 옷이 진짜 많거든요? 옷이 진짜 뭐 많은 사람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어. 근데 적은 사람에 비하면 많아. 뭔 개소리야 이게. 죄송합니다. 보면은 아우터만 지금 둘, 셋, 넷 22? 이것도잖아. 23, 24 아우터만 24장이 있어요. 그리고 셔츠만 해도 막 하나, 둘, 셋, 넷 후드티도 3, 4개 이렇게 있고 이게 이 행거 하나에 다 들어가. 저는 전에 집에 살 때 옷장에다가 뒀었는데 그 옷장은 한 줄짜리였어. 그래서 지금 얘는 두 줄이잖아요. 근데 거긴 한 줄이어서 이게 다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 좀 더 좁은 집으로 오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지훈이가 갑자기 아니 영둥아 너 당근마켓 몰라? 해가지고 전 당근마켓이 그냥 중고나라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택배로 거래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당근마켓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뜨더라고? 옷이 많으니까 2단 행거를 검색했는데 아니 뭐 집 앞인 거야. 행거 이거 분리하면은 별로 안 크거든요. 그래서 바로 2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아니 이거 2만원이면 개이득 아니냐고. 요거부터 요거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얘가 2만원이야.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지금 더 만족 중인 건 뭐냐 바로 이 개자식입니다. 이런 개자식. 이거는 뭐냐면 행거에 그냥 따로 단 거예요. 대롱대롱 달 수 있는데 저는 맨투맨 같은 거를 옷걸이에 거는 걸 안 좋아해요. 왜냐면 옷걸이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여기 옷 나중에 옷걸이 자국 나서 이렇게 어깨 올라와 있는 거 알아요? 난 그게 좀 싫었어. 항상 이렇게 개놓고 싶었는데 얘가 딱 그 나의 원하는 점을 들어준 거지. 심지어 이게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 옷을 개두면은 옷이 어떤 옷이 있는지 모르는데 얘는 한 칸 한 칸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딱 오늘 나가기 전에 오늘 뭐 입지? 쇼벨? 아 죄송합니다. 쇼벨은 아니고 아 오늘 뭐 입지? 쇼바 아! 난 오늘 이 새끼를 입어야겠어 하고 바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갈 일도 없는데 벌써 나갈 생각에 신났어요. 근데 뭘 나가이! 다들 크리스마스엔 집에 계십시오. 나중에 되면은 이 행거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 하나하나 옷 속에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너무 편하잖아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사를 왔는데 대만족 중이에요. 지금 취업도 하고 저의 일도 제대로 시작하고 행거 그냥 개멋있고 크리스마스 집에서 보내고 사실 브이로그가 아니라 말만 뒤지게 한 것 같네. 나도 한번 감성 브이로그를 다음에 한번 찍어보려고요. 이게 입이 방정이라고 내 친구들이 초반에 친해졌을 때 나한테 하는 말이 다 너는 입 닫고 있었을 때가 제일 멋있다 영둥아. 넌 진짜 입 닫고 있으면 멋있어. 아 영서야 제발 10초만 닥치고 있으면 안 돼? 너는 3분만 말 안 해볼 수 있냐? 이런 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말 없이 감성 브이로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들 크리스마스 제발 안전하게 재밌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남은 한 해는 좀 편하게 노시고 다음 해를 좀 맞이합시다. 난 그렇게 생각해. 아, 나 왜 이렇게 진지해졌지? 사람이? 아, 왜 이렇게 아저씨가 된 것 같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